2012년 9월 30일이고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5월 30일부터 25일까지 5월 3일 30일부터 12시 8월 16일 12시 10월 3일 4,414불 51센트입니다. 감사 제도는 유익으로 가시라고 감사하는 가정했습니다. 수고하신 점 승장상이라는 주제로 한대기를 꽉 채운 교회 행사를 통한 신경제 훈신과 수고로 수입 재정의 전년 대비에 증가했으며 수입 진출 결의서의 결제가 유민의 쌓이면 함께 도토사회에 있었음을 고맙습니다. 또 그후에 건물을 구매지 부자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45만 불을 2019년 9월 말 현재에 단계 28만 5,503불 20센트를 가운데 매달 2,518불 5센트가 지원되고 있고 매월 보조 모술 매출 투원 수입 3천불 자산 지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현재 33,845불 5,3센트 그걸 제가 3,000불을 포함되지 않은 자리도 하였습니다. 도협산하 청소년센터는 국민회계사의 외부 감사와 함께 수입지출 내역의 상세하게 잡기에 있었으며 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교육감사에 보내주셨습니다. 문답상 교육 건물 부자의 지혜에는 예금 일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내신 교육 행사와 재정은 잘 하셨으나 새 회계에 충분한 이익을 인계하여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중회에 회원교회들의 출제, 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평.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교육 재정 감사, 총 사회를 성실하게 운영해주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을 사랑하여 단순과 성공하고 재정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경제자들이 회원교회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5개 회기에 감사 김영철 목사, 감사 김기호 목사, 감사 김영철 장로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